투표일 투표 시간 연장과 그 이렇게 한 걸로 기사에는 계속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9일 날 먹튀 방지법과 투표 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걸로 다 나와 있는데 기사에는 아, 그건 그 제가 그날도 바로 잡았었습니다. 처리한다가 아니라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리가 아니고 논의라고요? 논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기사가 다 오버예요?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 발언을 한 사람인데 네. 저한테다가 대고 그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해요? 좀 소통의 문제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친한 몇 명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의논을 잘 안 하고 좀 그러면 있다. 어떤 현안이고 박근혜를 치고 그 현안을 쳐서 거의 박근혜 입장이 안 나온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그 많은 언론 기자도 우리 한국일보 포함해서 그 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국민은 고사하고 언론들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고 이제 50일 뒤 49일 뒤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분이 외교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셨거든요. 여성들의 삶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여성분들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니 이렇게 보십시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성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직책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자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그리고 내부의 복지를 포함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 특유의 어떤 꼼꼼함, 따뜻함 또는 어떤 그 품격, 신뢰, 또 그 청렴성 이런 부분들이 그 또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여성 대통령이 또 다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